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허준희 교수가 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수학자라고 해도 평생 하나도 풀기 어려운 수학계의 난제를 그동안 11개나 풀었다고 합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뭔가 네. 퍼즐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네, 딱 네. 들어맞는 듯한 네. 그런 느낌 아마 학생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네, 그런 네. 즐거움을 잘 알고 있었고 뭐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너무 네. 많으니까 그것 말고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간간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수학의 즐거움을 깨쳐왔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네. 정확하게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네. 그것 자체가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혹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큰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까지 인류가 엄청나게 거대한 수학적 구조물을 건축해왔는데 네. 그것들도 어떤 특정 개인의 마음속에서 그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그것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고 자라고 다른 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더 크게 자라고 하면서 완전히 internal regenerate 된 구조 아니에요. 개체 개체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얼마나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구경하는 재미도 네. 있죠. 네, 아무래도 전문화된 지식들을 끊임없이 받들어가는 네. 거는 의식적으로 해갈 수 있는 행위인 경우가 많죠. 이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아, 다음 스텝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멀리 동떨어진 분야나 주제 사이의 평행관계나 연관성 같은 거를 찾는 거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그러한 분의 활동을 위해서 조금 여백을 주는 여백이 있는 삶을 연구자들이 조금은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다른 부분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연구를 하다가 보면 네, 나 사실 네, 저는 그렇죠.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서 그럴듯한 답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과정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걸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말로써 멋지게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 보기에 좋고 이제 홍보에 유용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수학이란 건 이러이러한 건 아니야 라고 임플리시트하게 말하게 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뭐 행위나 행동이나 뭐 목표나 이런 것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네, 저는 항상 네,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애매모호함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수학이 사실 뭐 별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용해 가지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훈련 과정에서 아름다운 구조를 발견하기도 하고 예전에 답할 수 없었던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수학 특히 순수 수학 같은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인구의 극소수만 이제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가 처음에는 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면 천천히 퍼져서 전체 물의 색깔을 바꿀 수 있듯이 제 생각에는 시간이 충분히 오래 흐르면은 지금 굉장히 난해하고 고등한 수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도 general public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맥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네, 그렇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확률이라는 것이 처음 제안됐을 때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네, 난해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일 비 올 확률이 70%다라면 특별히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식의 대중화가 아주 느린 속도이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어쩌면 혹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5세대, 6세대만 네. 지나도 우리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네. 수학적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인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우리가 그때까지 네. 살아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네,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네.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네. 걸쳐서 이제 점점 스페셜라이즈가 되는 네. 깊이 세부적인 들을 잘게 나누고 그거에 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네. 점점 더 깊은 이해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언제 어디든지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네. 언어도 이제 영어라는 학계의 공용어로 모든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황이 됐고 네.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의 발달로 인해서 네.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한 학회에서나 만나던 사람들이 뭐 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매주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점점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의 분야를 뭐 10년, 20년 공부해서 숙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픽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어서 네. 인류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지성으로서 네.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수학자 한 명 한 명이 네. 개체로서가 아니라 그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 존재하는 뇌세포들처럼 이제 서로 네,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것처럼 자기가 프로세싱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더 깊이 이해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온 것 같아요. 그 전 어느 세대에 비하더라도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아웃풋을 현 시대의 수학자들이 네. 내고 있어요. 그 아마 서로 간의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수학 연구자들은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특정 저널의 논문을 출판하기 전에 모든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프리프린트를 네네. 올리는 서버가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아주 세부적인 분야만 해도 매일같이 논문이 50개, 60개 이런 식으로 오니까 힘들죠. 네, 힘들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 연구자들도 본인의 어떤 수준과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에 무관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 지성의 작은 일부로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겠다라기보다는 네. 하나의 전체로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네. 라는 마인셋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좀 더 긴 시각으로 인생을 보면은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특히나 예컨대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 심할 정도로 본인을 이제 몰아붙여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한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 본인이 의미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지속 가능한 노력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루에 10시간, 11시간씩 공부하는 걸 예컨대 1년 동안은 지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방식을 10년, 20년 지속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1년 동안 굉장히 병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추구하는 집착을 하는 동안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에 훈련에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그 이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몸 상태, 마음 상태 그런 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기가 즐거움게 추구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특히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 정해진 방법은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인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네, 조화롭게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의 저 자신을 다시 만난다면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론 이제 그러한 방향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수많은 우연이 작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생은 충분히 많은 우연이 충분히 자주 일어날 만큼 길다는 얘기도 그 친구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